지금 뭐 하는 거야? 다정아. 너 후회하려고 그래? 아니야. 근데 여기 왜 있어? 또 내가 망친 거지? 그런 거 아니야. 맞잖아. 또 나 때문인 거. 또 내가 네 인생 망친 거잖아. 모른 척 할 걸. 너인 거 알아도 네 인생 살게 모른 척 할 걸. 내 탓이야. 네 탓 아니야. 응? 네 덕분이야. 네가 말한 대로 나 그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. 넌 내가 농구를 포기하는 게 또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. 예전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. 다시 젊어지고 처음엔 농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. 그런데 아빠한테 와. 시아야. 옳지 옳지. 다정아, 시아가 처음으로 걸었어. 경기에서 이길 때보다 우리 애들이 처음 걸을 때가 더 기뻤고. 어, 다정아. 태영아, 들어봐. 오빠. 시아야, 방금 뭐라고 했어? 아빠. MVP에 호명될 때보다 아빠 소리 들을 때가 더 행복했어. 그 소중한 걸 모르고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병신같이 18년 전 그날을 후회했었어. 농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행복했을까? 살아보지 못한 삶을 꿈꿨었어. 그런데 이제 알았어.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. 다정아, 넌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.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. 그리고 그때 내 선택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. 나 그 기회 절대 안 놓쳐. 다정아, 내 인생에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모를 거야. 넌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고 내 인생이야. 사랑해. 난 바보처럼 사랑을 잊고 지나던 계절에 서글픈 마음도 사랑한다. 모두 다 오늘 그대 내게 있으네. 기억은 추억이 된다.